Times. 네, 코리 웡의 대선배 나일 로저스 시그니처입니다. 네, 이 노래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나일 로저스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노래 제목은요? Live Free. 네. 아프리카. 그렇죠. 네. 사실 요즘 친구들은 그 노래보다는 갯럭키를 잘 알겠죠? 갯럭키를 잘 알죠. 네. 저는 사실 갯럭키를 기대하고 던진 거였는데. 근데 뭐 사실 갯럭키는 뭐 저기 우리가 그 거기가 훨씬 유명하니까. 예. 그 누구야? 다프트 펑크? 어. 네, 다프트 펑크. 네. 이러고 있다. 나 뭐 이러길래 뭐 어깨 아픈 줄 알았네. 다프트 펑크가 훨씬 유명하다 보니까. 네, 나일 로저스가 이제 그 겟 럭키를 연주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펑키 기타, 버즈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리드미컬한 펑키 기타의 거의 뭐 선조격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기타리스트죠. 나일 대선배님. 되게 의상하고 따로 어울리십니다. 오늘 굉장히 뭐랄까 아주 꾸러기 같은 꾸러기 같은 제목을 입고 오셨네요. 나일 로저스는 52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뻘이네요. 아버지뻘도 넘는 나이죠. 네.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 2018년도에는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 이제 쉬크 1집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음악 활동을 하셔서 정말 내는 것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시고 총 5억 장의 앨범을 팔아치운 정말 알짜배기 아티스트. 5억 장. 어마어마하게 버셨을 거예요. 정말 5억 뷰가 아니라 5억 장. 5억 장. 그때 당시 기준으로 5억 장. 예. 예. 그때는 뭐 지구의 인구가 한 50억쯤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전 세계의 10분의 1의 인구가 앨범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히트메이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타 이름이 히트메이커죠? 네, 히트메이커예요.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나일 로저스가 이제 히트메이커에 대해서 히트메이커.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러죠. 뭐 히트메이커 본인은 뭐 히트메이커란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해서 아, 내가 뭐 스스로 뭐 히트메이커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근데 내 기타 히트메이커는 내가 어떤 곡을 썼을 때 그 곡을 좀 더 좋게 만들어 주는 히트곡의 기운을 좀 심어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약간 겸손하게 뭐 기타로 이제 이렇게 공을 밀어주는. 왜냐면 또 기타 인터뷰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나는 히트메이커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얘가 뭐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으면 인터뷰가 안 됐겠죠. 네. 그래서 히트메이커 애초에 이름 자체가 히트메이커인 기타입니다. 오늘은 이 나일 로저스의 시그니처 기타를 리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뭔가 외관이 조금 느낌이 다른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보니까 실제로 바디의 이 사이즈 자체는 같은데 얇아요. 좀 얇고. 바디가 얇고 컨투어 같은 것들이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네크도요. 로우 프렛에서는 엄청 조그매요. 네. 이게 뒷둘레 같은 경우에는 78mm가 나오니까 되게 넥감이 엄청 두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막상 이렇게 잡아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가는 느낌.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수치를 조금 재봤는데 네. 헤드도 그 일반 헤드보다 정말 네, 살짝 얇아요. 얇고 그리고 지금 여기 컨투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굉장히 깊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보통 44 플러스 1 정도 나오잖아요. 네. 얘는 바디가 42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타보다 2mm나 얇아요. 그 미리수 차이가 이제 이 연주자로 하여 보면 사실 큰 체감으로 되게 다가오죠. 크게 다가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방에 가서 보니까 손이 0.1mm도 기억한대요. 0.1mm 정도 가늘어도 가늘다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특특특 잡아봐도 1mm씩만 선생님이 맞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2mm의 두께 차이가 상당히 연주감이나 어떤 사운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다른 기타 스트랫에 비해서는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연주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아이 하드테일로 나와서 네. 암이 아예 구동이 안 되죠. 그래서 네네. 진짜 리듬 기타에 딱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했었던 코리 웡 그런 네, 시그니처도 특수 스펙이 있었죠. 네, 누르면 4단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는 네. 얘는 그냥 애초에 뭐 어디다 놓고 쳐도 펑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히트메이커가 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나일 로저스에 대한 그 가장 큰 히트곡 그 르프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 르프릭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보니까 그 그레이스 존스라는 이제 여가수 있잖아요. 네. 그레이스 존스가 이제 팬이 된 거예요. 네. 처음에 쉬크
2집까지 이제 들은 다음에 네. 나랑 이제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팬이 돼가지고 같이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친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만나보자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스튜디오 54라는 스튜디오 54라는 네, 유명한 네,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와서 뒷문으로 들어와서 네. 아 우리는 그레이스 존스의 개인적인 친구들이니까 네. 그냥 이렇게 좀 사적인 관계니까 우리 네.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뒷문을 열어준 사람이 뭐 얘네 누군지 모르니까 야 꺼져 fuck off 한 거야. 근데 문을 쾅 하면서 쾅 fuck off 이렇게 했는데 약간 사실 되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제 같이 갔던 친구랑 이제 가서 계속 그 게임을 하면서 fuck off 막 이렇게 fuck off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fuck off라는 가사로 라디오에 내고 이럴 수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순화를 할까 이제 하다가 이제 그렇게 freak out 이렇게 네. freak out으로 이제 약간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데 프리카운 요걸로 이제 바꿨다고 하네. 무조건 F로 시작한다. 그렇죠. F로 시작한다. 네. 그래서 프리카운이 됐다. 사실은 그 노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래 테마 아이디어는 fuck off입니다. fuck off. 네. 그런 또 재미있는 또 스토리가 있었고 오늘은 은총 씨가 또 이따가 다양한 또 펑키 플레이를 하고 선생님이 이따가 fuck off를 잠깐 쳐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 나일 로저스 5억 네. 장짜리 히트메이커 네. 5억 장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449,000원. 이제는 뭐 하도 비싼 기타들을 많이 보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메리칸 울트라 470짜리를 그죠? 보니까 예. 아티스트에서 449,000원이 싸게 느껴지는 그죠, 싸죠? 이런 아티스트 이름 붙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억 장짜리 아티스트가 붙었는데 이 정도면 싸게 느껴집니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8kg. 아이고 가볍다. 두께는 42+1mm. 이게 가장 특징적이죠.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5구 C쉐입 넥에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퍼젤 락킹 헤드머신의 너트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은 메이플 통이죠. 통이네요.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히트메이커 나일로저스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이고요. 그리고 브릿지에는 6세대 스트링 스루 바디 하드테일 벤트 스틸 세대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얼마나 펑키한지 많이 펑키한데 아주 좋네요. 일단부터 이런 소리가 난다고? 2단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솔로 소리도 좋은데요. 네 사운드 모니터 최초로 다섯 개를 전부 다 펑키로만 달려봤어요. 네. 죽이네요. 좋습니다. 맛이 다 잘 어울리네요 펑키 톤에. 와.
하이가 난리 났네요. 그 지금 마샬로 가서 딱 느껴지는 게 우리가 빈티지 기타에서 마샬로 갔을 때 순간적으로 아! 아 그 귀 아픈 소리들은 날려버리고 되게 그러니까 그 정말 옛날 그 빈티지 기타에서 나오는 말랑말랑한 소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메이플렉에서 느껴지는 어떤 로즈우드의 그 특유의 그 모여서 공격적인 소리 말고 메이플에서 살짝 퍼지는데 이 전 이거 약간 산들산들하다 표현하거든요. 그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오사 커스텀샵에서 느껴지는 좀 그런 사운드가 나요. 지금 굉장히 비어 있는 듯 하면서 소리 다 들리는 느낌. 네. 어우. 좋습니다. 좋네요. 펜더에서 오버드라이브 네. 걸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로 해서 바꾸고. 네. 잘 먹네요. 잘 먹네요. 네. 마샬로 해서 뭐 아까 루프릭? 네, 루프릭 한번 들어볼까요? 한 몇십 년 전에 쳐봤는데 될 듯. 그렇죠. 야, 마샬로 신난다. 좋다. 시원시원합니다. 아 진짜 소리 좋네요. 네. 근데 뭘 쳐도 펑키야. 브레이크아웃 아주 정말 찰떡 같은 네. 느낌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쭉 모니터를 해봤고요. 요거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뿅.
걱정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의외로 이제 또 개인도 상당히 잘 먹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펑 뭐 이제 뭐 펑키한 플레이뿐만 아니고 네, 다양하게 네. 저희가 오늘 나일로저스를 약간 뭐랄까 이제 그 캐릭터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펑키 위주로 연주를 하긴 했는데 네. 다양하게 사운드를 다른 장르에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네. 거 잊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게 기타의 텁텁함이 전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찌개를 끓일 때 고추장을 집어넣어서 끓이면 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고춧가루만 넣은 찌개 이렇게. 고춧가루만 넣은 찌개. 예. 텁텁하지 않다. 예.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리듬 기타의 성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리듬 기타의 성배. 알겠습니다. 저는 부럽다 5억장. 진짜 부럽네요. 저는 리듬 메이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나일로저스 히트 메이커. 자, 이거 감사합니다. 바로 스쿼드를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셋이 하면 점수 차이가 확확 나서 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 가성비를 굉장히 낮게 해주셨네요. 네. 네. 윤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9, 총점 83점 나왔습니다. 이런 디자인 아주 좋아하신다고 네. 하네요. 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입니다. 평균 점수는 79.67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80점 문턱에서 아쉽게 앞자리 7을 네, 받았습니다. 조금만 평균이 누가 저기 항목 1점만 더 줬어도 딱 평균 80 되는 건 살짝 아쉽네요. 네, 히트메이커 스트라토캐스터 79.67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엄청난 기타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네, 바로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데이브 머스테인의 플라잉 V. 저거 스트랩 좀 주셔야 됩니다. 저 스트랩 없이 못 칩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약간 가랑이에다가 네. 끼우고 네. 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 플라잉 V. 위에는 하키스틱, 밑에는 플라잉 V. 약간 네. 혼종 같은 느낌. 네. 아, 근데 멋있네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약간 네. 익스플로러랑 플라잉 V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이죠. 네, 990만 원짜리. 네. 아~ 네. 가격 무심세요. 살벌합니다. 그렇죠. 네. 리듬 기타의 제왕. 네. 네. 이 리듬 말고 네. 이 백킹 기타. 네. 이 리듬의 제왕. 네. 데이브 머스테인의 플라잉 V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흥청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